저희 그 키스텝 수요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다른 기관에 우리 또 본부장님이나 소장님들 많이 오셨고 또 우리 과기부에 지금 교육과 계신 우리 국장님 권현주 국장님도 오시고 좋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그 발표를 맡으신 우리 키스티의 최현규 본부장님, 그다음에 토론을 해주실 고경철 상무님, 양문수 교수님, 또 이승규 센터장님께 특별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7월 4일이죠. 7월 4일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근데 우리가 그 남북 분단 이후 처음 아마 19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뜻깊은 날인데 오늘 같은 날 우리가 남북 과학들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게 토론을 하게 된 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거에 따라서 남북 간의 이제 해빙 무드가 조성되고 있고 또 북한도 아마 이번에 어떤 그런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 체제를 개선하는 쪽으로 상당히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북한의 어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과학술의 역할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걸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뭐 과기정통부에서도 아마 남북 협력팀을 지금 신설하는 그런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아마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남북 간의 어떤 협력 방안을 논의할지에 대해서 의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희 수요 포럼이 그런 논의의 시발점이 되도록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토론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를 드릴 적에 그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약칭 통과협의라고 하는데요. 통일과학기술협의회는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들 중에 북한연구나 그다음에 남북협력을 해봤던 경험자들이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해가자 해서 현재 과기출연연의 25개차 산하 출연연의 사람들이 모여서 두 달에 한 번 정도의 포럼을 갖고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주요 활동은 북한 과학기술 연구 그리고 남북협력 추진에 대해서 그리고 포럼을 개최하고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 과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관들이 보통 얘기를 할 적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과학기술계에서 준비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는 통일 대비 소위 국내외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하기도 하고요. 올해는 과연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시 더 소개해 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북한을 모른다, 정보가 없다, 팩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통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부터 과연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소속한 기관이 과학기술 정보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북한 과학기술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북한의 학술지, 대표적으로 뭐 김일성 종합대 학보나 과학원 통보 이런 학술지들과 북한에도 특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북한에 특허 있다고 그러면 정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북한이 사회주의 특성에 따라서 특허권하고 좀 더 다른 발명권 이런 것들을 가진 특허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 이런 것. 그 다음에 기타 논문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북한을 접근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뭘 봐야 될지 그리고 북한의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10년간의 중간에 어떤 공백기가 다들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초점을 맞추는 게 북한은 과연 어떤 주제로 열심히 정책적으로 나아가고 있나, 그리고 어떤 기관이 뭘 하고 있나, 어떤 사람들이 사실은 과학기술계에 주도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렇게 북한과학기술 네트워크인데요. 제가 2004년, 벌써 시간이 제법 됐네요. 북한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한 게 있고요. 과학기술계에는 계에서 처음으로 승인을 받아서 했던 게 북한의 그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백두산 총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백두산 총서 책을 제가 수집을 하다가 이런 귀중한 자원을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북한에다 제안을 하기를 백두산의 자연이라는 명칭으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여기 중간에 화면에 보면은 그 백두산 총서라고 있는데 이런 책들이 9권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권은 뭐 그 저쪽에 최대선전용이고 2권 이후부터 9권까지는 북한의 지질, 그 다음에 광물 자원, 식물 자원, 동물 자원 이런 것들을 북한의 과학자들이 대거 동원해서 만든 책이 있는데 이걸 멀티미디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자연, 백두산의 자연에 대해서 검색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도면 같은 것도 넣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북한에서 직접 만든 건데 내비게이션 기능을 넣어서 백두산을 시드럼 타이틀에서 넣고 하는 그런 이것까지 하는 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북한은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들을 잠시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핵심 주제인 북한의 과학기술 기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이해, 여기 통일부에서 만든 책자, 통일교육에서 만든 책자인데요. 목차를 쭉 보면은 과학기술은 없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북한 기본 이해에 대해서 과학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관심을 가지지 않은데 우리는 북한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차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불가사의한 국가, 영 명칭과는 좀 다른데요. 이런 명칭을 씁니다만은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연구에서 과연 과학적, 실정적 분석 이런 게 가능한가랍니다. 북한을 연구할 적에 보통 북한과의 접촉이나 북한의 자료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어떤 그 현실적으로 보면 북한에 대한 지역적인 연구인데 가보지 못한 연구를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어떤 정보 부분에서 굉장히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는 그런 북한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들어도 단편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연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특성을 발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소위 북한 연구도 소위 데이터 기반에 의한 프로세스를 거쳐야겠다. 그리고 가급적 자료가 직접 말하게 하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자료는 상당히 어쩌면 체제 선전성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위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북한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다른 홍보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연구를 하면서 소위 네트워크나 이런 분석들을 계속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진 다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발간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북한의 학술지들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북한의 학위 논문도 일부 있습니다. 어떤 논문인지. 그리고 뭐 가장 북한의 그 의지를 표현하는 노동신문에서도 사실은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타 민주조선이나 북한의 운영하는 사이트, 국내에서는 차단이 돼 있지만은 간접 경로를 통해서 북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중점이 뭔가를 같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너무 작지만 북한의 연구자들이 어떤 네트워크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 변화에서 어떤 그림을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함으로써 실상
실상하고는 좀 다르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건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북한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2012년에 강성대국을 이루겠다고 주창을 했습니다. 근데 이를 주창한 사람은 2012년까지 살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그 중시사상은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98년 이후, 98년이라고 하면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이제 저기 넘겨야 될 그런 시점이고요. 우리도 이 무렵에 IMF 사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98년 이후에 작년 17년까지 4차에 걸친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계속적으로 수립해서 뭔가 과학기술의 중심에 어떤 것들을 해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99년은 특별히 과학기술의 해라고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2월 달에 이제 새롭게 과학기술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소집한 것이 전국 과학자, 기술자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과학기술자 중심으로 가겠다는 걸 분명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육의 해다라고 해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중심은요, 과학기술은 소위 강성대국의 3대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식 표현으로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북한식 표현입니다. 강성,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위협을 훌륭히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상, 총대는 군사를 얘기했죠. 그렇죠? 세 번째 과학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소위 강성대국을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 정치군사 강국입니다. 그리고 문명 강국을 북한은 주장합니다. 세 번째 경제 강국을 얘기를 하는데 경제 강국의 선제, 선차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것들이 과학기술 강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점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북한이 과연 어떤 대표적인 성과가 있냐라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이 북한 과학하면 주체과학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어떤 성과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비날론입니다. 비날론은 그 폴리비닐 알코올론 섬유란에서 그게 비알론이라는 게 원 명칭인데요. 비알론 명칭인데 당시 그 저기 김일성 주석인가요? 그 비알론 하니까 이상하니까 저희 비알 요 부분을 우리가 보통 그 섬유알 측에 시실과 날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걸 명칭을 우리 고유 명칭으로 하자라고 해서 약칭해서 비날론이라는 그래서 그 비날론은 기본적으로 석유와 무연탄을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아세틸렌부터 초산 이르기까지 사실 화학 기반에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소재, 기반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중심이 아니라 석탄화학 중심입니다. 석유화학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석탄화학도 북한의 강점인데 그것은 주체라는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부당 자기가 가진 어떤 여기 석회석이나 무연탄을 통해서 자원, 자원이라고 했을 적에 에너지 자원을 포함해서 화학 영역에, 화학 공급의 다양한 부분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탄소 하나 화학입니다. 비날론의 연장선상에서 있을 수, 연장선상에 있는데, 소위 카본 1, 우리는 보통 그 C1 케미스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산 원료를 통해서 탄소 공급을, 석유화학 공업을 확장시키자고 하고 있는데 탄소 하나 화학 공업을 창설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 자원이
경색국면에서 제한이 되면서 북한이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서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탄소화나 화학입니다. 우리도 탄소화나 화학을 그래서 대전의 화학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화학 중심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력에서 석유화학하고 사실은 원가 측면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사실은 뒤집니다만은 북한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CNC라는 겁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등장한 대표적인 CNC라는 것은 첨단 기술의 상징으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CNC 아시다시피 CNC 하면 공작기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성대국의 문을 두드리는 놀라운 사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CNC는 북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4차 산업혁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북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노동신문을 이렇게 뒤지는데 노동신문에 영문으로 된 특히나 이니셜로 된 CNC라는 표현은 거의 CNC가 처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북한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CNC를 통한 성과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CNC 공작 기계가 있는데요. 이게 축의 수에 따라서 사실은 성능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적에 5축, 9축, 12축까지 해서 이 기계의 구체적인 어떤 평가는 좀 이르지만 북한이 내놓은 어떤 서면 데이터로 봤을 적에는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상위권에 있는 그런 정도의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려하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공작 기계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CNC 기술이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연하 기계라는 것을 시작을 해서 대표적인 모델이 됐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붉은별 OS입니다. 우리가 보통 OS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유닉스 이런 것들을 쓰지 않습니까? 북한이 리눅스 기반의 별도의 북한 내부의 OS로 해서 붉은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시장성이나 어쩌면은 다른 여건에서는 그렇게 OS를 만들어도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응해서 한글형 OS를 만들었다. 시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OS는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했다는 의미를 저는 내부의 어쩌면 보완적인 목적이나 내부의 어쩌면 주체 과학이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담도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를 통해서 북한은 굉장히 많이 소위 IT 기술 면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볼수 있는 게요. 북한이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국가 정보화 성과 전시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이 성과 전시회는 보통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있는데요. 그 전에는 전국 프로그램 경진대회였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성과 전시회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프로그램은요, 사실 단순 구조고요. 그리고 경쟁이라는 교육 기능이 강화된 겁니다. 그런데 정보화 성과 전시회는 프로그램이 포괄적으로 돼서 정보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밖으로 드러낼 정도의 성과가 됐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IT를 얘기를 할 적에 북한이 과연 어느 수준이냐라고 했을 적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을 성과를 낼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그건 곧 어느 정도 상위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수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붉은별 OS를 만들면서 쌓은 역량들이 사실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성과들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탄소화나 화학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탄소화나 화학은 화학공업의 가장 기본적인 섬유, 수지, 고무, 그다음에 농약, 의약품, 물감 등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석탄을 통해서 중간에 합성 가스화를 시켜서 합성가스를 만들고요. 중간에 메탄올을 만드는데 메탄올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까지도 석유까지도 사실은 여기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가 갖고 온 함흥은 저기 화학의 대표적인 단지이고요. 비난론을 만들었던 리성기 박사가 원장으로 오래 근무했던 대표적인 곳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탄소화학을 일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렇게 과학기술 중심 사상과 그다음에 성과를 냈는데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요. 첫째는 현재 과학기술의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상과 전문성 부분에 사실은 오랜 갈등을 겪었습니다. 과학자도 사실은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김정은 체제 그리고 이제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면서는 과학자는 전문성으로만 평가하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전문성으로 평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북한이 미사일을 날렸는데 실패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위원장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거였는데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학기술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과학자가 사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기반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성을 특별히 북한은 과학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북한은 그 과거 비난론, 앞서 말씀드린 비난론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비난론은 화학 섬유로선 세계 최고로만 처음으로 만든 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에 대한 주체 과학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론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과학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과학 기술 만능 사상이 사실은 성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건 좀 과하다 싶고 좀 심하다 싶을 때가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현장 기술 중심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를 구성해서 현장의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과학기술 만능 사상에 어쩌면 기부한 것들이 북한에 있다. 세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 뭐 깊지는 않지만은 오늘 주제도 그렇긴 하지만 경제 문제의 해결을 과학기술로 풀겠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어떤 도구적 입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기는 사회주의 기관 차이다. 제1의 생산력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북한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추가로 요청받은 게 그러면 이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이 어떠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핵이나 미사일을 보면 북한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의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제 수준에 대한 평가를 비유해서 과학기술을 볼 적에는 별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두 가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북한 과학자의 스코프스 논문 분석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결과인데요. 2012년 김정은이 등장할 적에 논문이 굉장히 늘어나기도 했지만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공동연구나 이런 역량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국제학술 논문을 쓰면은 공저자로 참가하고 있는데 주저자냐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주저자, 소위 국제협력에 의한 저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단독으로 논문을 내는 국제학술 논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의 수준 역량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수준이 뭐 몇 년 차이냐 이런 비교를 사실은 요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북한의 현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논문 주제 분야로 봤을 적에 뭐 공학 일반 공학 분야가 많긴 하지만 기초과학, 물리, 화학, 수학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로 봤을 적에 북한의 과학자가 논문을 많이 냈던 인력입니다. 김광현, 김찬웅,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대표적인 과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활동했는데 김정은 이전이나 이후에도 같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 오늘의 조선 뭐 아니면 노동신문 이런 데 소개돼서 북한의 대표적인 과학자라고 자랑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준에 대한 내용의 사례를 제가 두 가지를 뭐 들어보려고 합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강점이 뭐 여러 가지 강점 중에 하나가 이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 인도에서 개최하는 그
인터넷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코드세프라는 게 있는데요. 코드세프에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연속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보통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240시간, 그러니까 열흘이죠. 열흘 동안에 10가지 문제를 내주고 그걸 풀어나가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빨리 풀었냐라고 해서 순위를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북한이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글 팀도 참여를 하고요. MIT 팀도 참여를 하는데 상당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친구가 환호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1등을 했다는. 근데 수학의 부분에 천재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제수 올림피아드에 두 번이나 나가서 상을 받고 하는 그런 인력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니까 논리적 문제의 해결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양자암호 통신. 뭐 양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영역인데, 이게 보안 영역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들이 현재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개발을 했는데, 물론 상업화하거나 실용화하기 수준에는 이르지만 뭐 실험실 단계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들까지 북한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기술 역량으로 봤을 적에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그런 북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북한의 그러면은 수준이나 이런 것들 보고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한번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핵심 키워드, 그게 실마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실마리아는 북한식 표현입니다. 키워드를 보통 실마리언, 과학기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핵심 과제가 소위 새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식강국의 경제에 기초한 새세기 산업혁명을,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과학기술을 필수 요소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새세기 산업혁명이란 말은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현재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북한식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새세기 산업혁명이란 얘기는 2011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시절에 소위 지식경제에 기초한 내용으로 강조를 하면서 나왔던 거고요.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에 등장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북한은 지식 경제 시대, 우리가 지식 기반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지식 경제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 기술의 어떤 지식을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핵심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와 과학 기술의 일치화를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종결, 뭐 북한이 완성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경제 노선을 하면서 노동 전원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이 과학 기술로 비약을 한 표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노동신문 사설이나 아니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과학 기술 미래를 얘기를 하면서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나가자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과학 기술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예산이 연 평균 7.45% 인상이 됐다라고,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는 한번 제가 인용한 데이터라 정확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과학기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부분에 교육을 강조했는데요.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 전 인민, 뭐 저기 전체 종사원들을 여기 4년제 이공계 졸업 수준으로 상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과학 인재, 지식 노동자를 과학기술의 핵심 요소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민을 강조하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 북한은 특별히 소위 수제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소위 제1이라고 하는 우리의 과학고에 해당한 제1중학교를 각 시도마다 두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과정, 교과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전당이라고 작년 1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과학기술 전당은 지금으로 봐서 우리로 봤을 때 어떤 역할이냐면은 하나는 그 과학관 역할과 두 번째는 과학기술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 정보 유통망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그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적인 성과 중에 얘기를 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과학기술 전당을 통해서 북한이 해외에서 도입된 그리고 국내 유통되는 과학기술 정보를 각 지역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고요. 볼 수 있는 역할이 전국적인 과학기술 보급망을 만들어둬서 기관 단위 그리고 기업소에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고 과학기술 전당은 최신의 기술들을 학생이나 뭐 연구사들이 가서 보기도 하지만은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상담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시책 중에 하나고요. 네 번째는 원격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사이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좌를 열어서 김책공대 같은 데서 강좌를 열어서 원격에 있는 사람들도 대학에 김책공대의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최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기타 초등부 초중등 업무교육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가 그 보급체제에 대한 그림인데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기타 과학자에 대한 얘기를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과학자에 대해서는 우대 정책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서 우리는 지금 과학자 되려면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지 않은데 현 기준으로 북한은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림집 건설을 했는데요. 우리가 뭐 뉴스에 들었다시피 미래과학자기나 여명거리 이런 데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거기에 과학자들을 입주시켜온 그런 소위 모든 할 수 없지만 일부를 투입함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실은 사기 진작의 효과들이 분명히 있고요. 기타 최고 과학자상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과학자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경쟁 그다음에 충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과학기술과 경제 부분의 활성화 부분인데요. 북한의 과학기술은 첨단 기술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첨단 기술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북한은 제가 보건대는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입니다. 그래서 국가과학원이나 김정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에 있는 교원이나 연구사들이 현장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의 과학기술을 발적에 소위 트러블슈팅형 과학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한국의 그 과학기술은 사실 첨단기술 지향이라면 북한은 현장기술 지향이기 때문에 나중에 통합이 됐을 적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 서로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과 연구기관의 활성화를 해서 심지어 국가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간 작년 같은 게 350건 정도를 해나갈 정도로 많이 기업 지원을 해나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경제의 정보화입니다. 공장의 현대화, 정보화를 해서 그 소위 이 팩토리 오토메이션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것들을 각 저기 생산 단위에 하고 있고요. 기타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경쟁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학기술 기반의 경협 촉진제 역할 본론의 주제를 들어가면은 그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점을 다시 볼 수 있는 게 북한의 지도자 현 지도자는 동선이 과학기술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자주 봅니다. 새 현재 첫 지도가 국가과학원이었고요. 작년에는 과학기술 전당을 개원하는 거였습니다. 올해 방중시에 뭐 2차, 3차에 가면서 중국 과학원을 가기도 하고 중국의 노후과학원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해할 적에 예전에 북한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 뭐 이럴 적에 기본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에서 탈출해가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북한은 경제 국면으로 해서 대외적 여건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했을 적에는 이 유입 가능성이 사실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통한 발전, 통한 가능성이 발견이 되고요.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성장과 협력을 적극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통한 매개, 과학기술의 매개로 한 남북 경협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그리고 호응할 가능성, 호혜적 과학기술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본다면은 과연 그렇다면은 어떤 영역으로 가능할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하기에 북한 인프라 지원형이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지원하는 거죠. 현대 교통이나 뭐 도로, 철도 얘기하는 것이 되고요. 산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생활환경 지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소위 식량 에너지 부분에 북한의 해소라면은 과학기술 부분에서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부분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북한의 강점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MT라고 붙였는데 이게 그 광물 자원이고요. 두 번째는 BT 생물 자원 그리고 IT인데 이건 IT는 주로 인력 자원에 의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북한의 장명군이라는 게 한때 한국에서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을 채취해서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왔던 게 짝퉁이다 뭐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북한이 천연물이나 아니면 그 우리가 보통 한의학이라는 고려의학에 기초한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 북한과 충분한 협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타 여기 보시면 체질 분류라는 게 컴퓨터 체질 분류라는 게 북한에서 개발을 해서 내가 사상 체질로 어떤 체질인지를 사실 기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우리는 사실은 시스템화 되지는 않았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성과도 내기도 했고요. 인공지능을 얘기할 적에 대표적으로 북한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은별 바둑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기원에서 그 기원에서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도 제법 있습니다. 1대 바둘로 우리가 보통 온라인으로 바둑 상대를 두는데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는 이 그 은별 바둑이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다면은 바람직한 남북 협력의 방향이 어떤 거냐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남북 협력하면은 주제 내용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내놓습니다. 하고 싶은 거죠. 어떤 데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트가 아니라 캔두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북한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이걸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보통 남북 협력 얘기할 적에는 뭐 그 구조 내지는 시혜 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새로운 어떤 차원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될 때에는 소위 코웍 위민 그리고 상호 혜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협력 테마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어떤 남북 협력이 강할 때는 소위 퍼주기 논란이 상당히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퍼주기가 아니고 포기를 해야 된다. 북한이 가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갈 적에는 소위 포기 부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림조수 회장이 그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뭘 하든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대표적인 미국의 투자자인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만큼 남북의 협력, 과학기술의 협력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관심을 갖고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남북 협력 그것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표현은 아직 그날을 위한 준비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굉장히 이제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준비식으로 더 충실히 북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 관련된 이런 뉴스나 소식들은 주로 이제 TV에서 봤던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최영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전문가의 또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약간 오해했거나 좀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기업의 입장으로서 과학과 기술과 그리고 이게 산업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기업의 입장을 볼 때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저희는 동남아보다 더 북한을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북한과 이렇게 정식 교류를 하기 전에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호 이익을 북한이 가질 이익, 남한이 가질 이익을 정확하게 좀잘 1차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는 게첫 번째 관점이고요. 민간의 웬만한 기업들이 북한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 어떤 형태로 추진하고 이게 과학기술과 산업이 들어갈지라는 것에 이제 정책 정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1차적으로 산업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정말 필요한 거는 의식주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의류 산업이나 쪽을 보면은 이제 동남아에 공장이 있든지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에 저희가 가진 기술과 이렇게 인력을 어떤 형태로 결합을 해서 이제 서로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북한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식량 생산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뭐 비료 기술 그리고 농기계 생산 기술을 북한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이 북한의 생산성을 높일 건지 그리고 이 안정화되어 있는 이제 스마트팜 기술을 어떻게 북한에 접목시킬까 하는 것이 이제 의식주 관련된 이제 두 번째고요. 주거 기술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신도시, 산업 도시를 뭐 그린형으로 해서 지은 게 이렇게 경험이 많은 것을 북한에 어떻게 접목하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시티 쪽을 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IT와 접목된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라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이제 가령 20개 주요 도시, 이 대도시와 중소급 이상의 도시를 어떤 형태로 기획 단계부터 저희가 이 가져갔을 때좀 규모성 있게 발전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 연구 중인 이제 테스트베드형 사업들을 북한의 어떤 사이트에 적용했을 때 한국에서는 적용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좀더 능동적으로 기술 적용할 수 있는 저희도 발전을 하고 북한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실험 장소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산업 도시를 어떻게 거점별로 마련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현재 이제 이해하기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3대 경제 벨트 이렇게 이 동해, 황해 그리고 이제 휴전선 쪽에 이 3대 경제 벨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좀 집중화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후에 유라시아 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이 가스관을 도입하기 위한 물류 인프라가 북한도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철도 기술, 고속철도, 그리고 항만 기술, 이 공항 건설 기술을 이 북한에 접목했을 때 굉장히 서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이제 남한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산업별로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시너지가 많이 날지 기술 부분, 산업 부분을 조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뭐 백두산, 원산 등이 관광 자원이 저희보다 많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항, 항만 등 이 크루즈가 이게 접안할 수 있는 시설 등 해서 이 인프라 개선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관점에서 뭐 연구계, 그리고 학계, 기업들이 이 정부 컨소시엄을 해서 정부의 이게 정책에 좀 일관성 있는 방법을 방향성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 들어가면은 이 특정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기업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발전의 이익을 남
남한과 북한이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전 로드맵을 잘 세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분담하고 나갈 건지 이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화시키면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간 경제가 이 답답한 데에서 좀 중요한 탈출구를 저쪽에서 마련하지 않을까. 이 북한도 굉장히 아까 이렇게 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돌파할 수 있고 저희도 약간 이렇게 난관이 부닥친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예,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세상이 확실히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껴지는데 우리 최 본부장님 만난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최 본부장님 발표를 들은 것도 근 10년 만이고 제가 또 같이 토론을 하는 것들도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교류협력이 상대적으로 좀 활발했던 시기에는 사실은 뭐 우리 본부장님을 뵐 기회도 꽤 있었고 과학기술 저희 쪽에 이제 경제 큰 뭐 경제 전반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과학기술과 남북교류협력의 그런 협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같이 공유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희는 그 과학기술과는 약간 좀 달리 내지는 좀 더 큰 틀에서의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뭐 과거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전반적인 현재 상황들에 대한 뭐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이 어느 정도 됐던 시기에는 저희는 솔직히 과학자들이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그 동업자들 중에서 그 과학 기술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게 부러웠던 게 왜냐하면은 과학기술을 하는 분들은 북쪽 학자들과 내지는 북쪽의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많이 만납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만났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경제학자는 북쪽의 경제학자 그렇게 어느 정도 남북관계가 좋고 교류협력이 활발했던 시기에도 저희는 경제학자, 남북한 경제학자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경제학자들이 남쪽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내지는 뭐 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라는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본다 그러면 남북 그 과학기술이 사실 특성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북측이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라는 것들이 남쪽이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공통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만 차별되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하더라도 과학기술은 상대적으로 좀 활발한 분야고 경제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당국 간의 회담이 열려가지고 이제 회담을 합니다만 지금은 딱 세 개 분야밖에 없죠. 철도, 도로, 산림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제재 국면이라서 그렇고 근데 제재 국면이 그렇게 중요시 않아도 그러니까 제재가 지금처럼 그렇게 혹독한 제재가 없었던 2000년대만 하더라도 경제학자들 안 만납니다. 만날 자기도 안 만나려고 그랬고 만날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달리 본다 그러면은 여기 뭐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전반적인 남북 교류 협력에서 경제 협력에서 그 과학 기술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 부분들이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모든 나라가 다 과학 기술을 중시하는 거입니다만은 특히 북한적인 특성이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면 좀 더 추가적인 이유들 내지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자원이 제약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본적으로 자원과 자금이 제약이 큰데 그러니까 시체방은 돈이 없는 것들이죠.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과학기술로 간다는 측면들. 물론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당연히 자원과 자금의 투입이 필요합니다만 북한은 결국 자금과 자원의 투입이 제약된 상황에서 과학기술이 더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외연적 성장에서 내포적 성장으로의 그런 걸 추구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전자도 중요합니다만 북한 입장에서 후자도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의 경제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가 통상적으로 이야기된 뭐 개혁 개방 내지는 체제 전환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한은 그걸 가기가 되게 어렵죠. 물론 이제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이른바 경제개혁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개혁개방은 나름대로는 진전됐습니다만 아직도 본격적인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제의 문제를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스템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과학기술에 의존을 하는 거,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더욱더 과학기술에 매달리는 부분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저처럼 그러니까 경제 전반을 다루는 경제학자들끼리 교류를 안 해도 과학기술자끼리는 교류가 가능한 그런 특성이라는 부분들, 저는 그런 것들도 더 크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무시를 못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최고 지도자 자체가 그 과학기술의 성과에 대한 그 과시 내지는 자랑이라는 부분들이 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가지는 그 만족감 부분들이죠. 어쨌든 아까 최범문 장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만 저런 성과가 나오면 뿌듯하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되게 처참한 현실들인데 그거와는 전혀 대비되는 뭔지 모르게 현대적인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최고 지도자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을 많이 중시하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하고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은 아까 그 최범자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첨단 기술을 이 부분 좀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첨단 기술을 과거보다 중시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장 중시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과학기술만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보다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요소에 강합니다. 시체 말로 돈 없으면 돈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현장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이제 과학기술 교류 협력에 있어서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 자료 지금 나눠드린 것들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입니다. 북한 어차피 우리가 그 북한과 경제 교류 협력을 한다고 하면 일단 공간적인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제3국에서 만나서 교류 협력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러면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것인가 안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죠. 과거에 뭐 평양을 좀 방문했던 경험들도 나옵니다만은 단순 방문이 떠나가지고 북한이 이제 경제 특구 개발고, 보통은 경제 특구입니다만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좀 더 소규모로 개발고라는 걸 만들었고 스물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눈길을 끌었던 것이 이제 평양입니다. 평양의 은정 그 첨단 산업 개발고라는 데인데 이게 우리 용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어쨌든 전자 상가들, IT 상가들 같은 데도 내지는 IT 단지들이 뭐 우리 용산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휴대폰을 제일 많이 파는 그 상가들이 있는 곳은 바로 은정이라는 지역들이고, 실제로 그래서 과학기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과학기술 입장에서 당연히 은정이라는 지역을 한번 중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얼마 전에 그 한 달도 조금 못했을 겁니다. 그 북한의 관료들이 대거 이제 중국의 그 베이징 쪽에 중관촌을 갔는데 중관촌을 돌아다니는 북한 관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 아마 김정은도 저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는데 십중팔구 은정을 그러니까 중관촌처럼 저는 키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꿈은 저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이유들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좀 이런 긍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들 내지는 제약 요인들도 동시에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되게 옛날에 저희가 IT, 북한 IT에 대해서 그 기술력을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높다는 것과 상품화시키는 것 부분은 되게 다른 부분들입니다. 얼마만큼 이거를 상품화시킬 수 있는 능력, 특히 그 사회 자체가 상품화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그 시장화가 진전됨으로써 과거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습니다만 얼마만큼 상품화시킬 수 있는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최홍장님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과학 만능주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게 모든 게 막혀있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하기 때문에 과학으로서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 내지는 과학만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부분들이 과거 북한이 엄청나게 많이 삽질을 했던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이른바 주체의 철이란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그 철강을 만드는 데 필요로 한 이제 콕스탄 역전탄이 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많이 나오고 있는 무연탄을 가지고 철강을 만들려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쏟아들이면서 해봤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그러한 아주 그 엄청난 낭비 같은 부분들이 또 하나 이런 과학
기술에서도 사실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제재입니다. 현재는 당연히 국제사회에 뭐 여러 가지 이른바 유엔 차원의 다자간 제재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직접 하는 이제 양자간 제재 같은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그 그냥 과학기술 분야의 그냥 학자들 간의 교류 같은 거는 뭐 그런 대로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기업들과의 교류 혹은 뭐 옛날에 했던 IT 산업화하는 부분들 북한의 IT 인력을 우리 기업이 활용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제재 때문에 안 걸립니다. 북한에 대한 무역 투자 자체가 금지됐다는 부분들 이 하나의 제재에 속해 있고 따라서 유엔 제재의 결의안들이 그러니까 뭐 2701부터 2397로 해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 5개가 지금 겹겹이 쌓이는데 그게 일자로 풀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략물자 문제나 통제 문제나 그래서 남북 IT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IT 협력의 수준을 제약을 했던 그러한 중요한 그 전략물자 통제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전략물자 문제는 되게 좀 풀기가 꽤 시간이 겁니다. 되게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경험을 보면은 이제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전략물자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게 되고 그 이전에도 풀리더라도 조금 수준들이 좀 낮은 상태의 IT 협력밖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 그런 제약들도 좀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접하기 어려운 뭐 여러 가지 동영상들도 좀 흥미롭고 같고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단 저희가 아는 정보가 없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거 데이터를 기반해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호 호혜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가야 될 시점이다. 이런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또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 분야들 또 산업 분야들을 여기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력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단계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외부적으로 갖는 그 약점도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좀 약하고 고립화되어 있다. 해외 네트워크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중국이나 독일 정도에 좀 제한이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또 전반적으로 또 실패를 용인하는 뭐 이거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특성을 인정하고 그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과학기술 혁신 이런 단어는 내부에서 그 북한 내부에서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향후에 과학기술 협력이 일어날 때 서로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또 소속 기관이 저희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연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책 관점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남북 과학기술 교류 협력 관련돼서는 2004년에 과학기술부에서 발표된 계획이 유일합니다. 그 이후에 10년 이제 15년이 다 돼가는데 공식적인 그 후속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단순한 후속이 아니라 약간 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 2.0 관점에서 좀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교류협력의 목적이나 교류협력의 대상으로서 북한을 정의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교류협력 대상으로서의 북한 또는 교류협력의 목적 자체가 그 교류협력 자체가 좀 어려운 시절에 비정치적인 영역에서 소통 채널로서의 의미를 많이 찾았고 또 교류협력 대상이나 그 내용에서 보면은 다분히 지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뭐 명문화를 꼭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분히 흡수통합의 관점이 좀 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남북 간을 둘러싼 국제사회 정세 변화가 이제 북미 회담 등을 거치면서 많이 변했고
조금 전에 최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바도 있고 또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 분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부 분야긴 합니다만 북한 과학기술의 어떤 수준이나 위상이 변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수요가 굉장히 좀 변했다는 것을 저희가 발표에서도 알 수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4월 27일 이제 북미회담, 남북회담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라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완성을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로의 전환을 선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협상을 앞둔 어떤 여러 가지 포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그 경제 노선 전환, 뭐 이렇게 노선 전환보다는 그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뭐 그리고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을 앞둔 비핵화의 선제 조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접했습니다만은 그 폐기 자체가 포기가 아니라 핵경제 병진 노선이 완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에 집중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더 이상 그런 실험을 핵 실험을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련된 결정서 그다음에 두 번째 과학교육 사업에 대한 결정서 그리고 이것들을 지원하는 조직 개편에 관련된 결정서 이 세 가지 안건이 당시 회의에서 다뤄졌고요. 그 첫 번째 사회주의 경제 건설 결정서는 뭐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 기술자 진영이 조성이 됐고 자립 경제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거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계획입니다. 이 수행 기간 내에 이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완성하겠다 이제 이런 거를 선언을 한 거죠. 그 2020년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점이 좀 중첩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협상 대상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대선이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북한 내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내부의 어떤 그 노선 전환에 대한 그 당위성을 설정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학교육사업 결정서는 이런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이제 천명을 하고 있는데 과학과 교육을 통해서 관련된 기반을 확립을 하겠다.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을 건설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의미 이외에 그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또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 이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하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남한 그러니까 이제 주한 미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좀 정리가 안 됐지만 토론에서는 제가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많이 저희가 듣고 있는 게 CVID 뭐 완전한으로 시작되는 비핵화죠. 그다음에 미국이 잠깐 주장했다가 들어간 PVID 영구적인 비핵화인데 그 두 가지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관련 인력과 데이터까지를 이렇게 폐쇄화하느냐 없애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학기술 인력 중에서도 그 민간기술 분야인 핵, 미사일 관련된 과학기술 인력들에 관련된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선언에는 그 비핵화를 하더라도 향후에 그 관련된 분야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 미사일, 뭐 우주항공, 또 아까 여기에 기반기술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CNC 기술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잘 살려서 산업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 과학기술 교류협력 2.0 관점은 다음과 같이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협상의 주도성, 사실 주도성을 갖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그 산업적인 어떤 성과를 바라볼 수 있는 상호 후회적인 경제개발 발전의 기반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있고 북한에서는 아까 그 결정서 같은 데서 제가 이제 또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일단 목표 달성을 하겠다라고 제시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접점이 좀 찾아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제가 지금 통일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이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총례 촉진제로서의 과학기술이 역할을 하려면 크게는 그 국가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관점에서 교류 협력의 큰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서독 같은 경우가 통일을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했죠. 89년도에 정벽이 무너지고 90년도에 통일을 하고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학연 영역에서의 그 재편 과정이 한 3년, 2년 반 정도에 이렇게 굉장히 짧게 급하게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97년까지 한 통일 직후부터 7, 8년 동안 혁신 공백기라고 불릴 만한 기간이 발생을 하는데요. 98년도 이후에 그런 혁신 시스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작되면서 이 혁신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는 것을 저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협력을 저희가 하더라도 그런 단기적인 어떤 지원성 교류협력 사업보다는 좀 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이럴 때 이제 남북한을 전체를 묶은 한반도 혁신체제 NIS 관점과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 내 어떤 그 과학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리지널 이노베이션 시스템 관점에 균형 있는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관련된 정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이후에야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 같은 것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구체적인 추진 사업들이 추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북한의 그 큼직큼직한 R&D 사업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는 키스텝과 어떻게 보면 유사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제 발전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이런 쪽과의 교류 협력도 저희가 분야별 교류 협력과 함께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발표자님이 소속된 그 통과협의 다양한 분야의 출연연 부서들이 같이 좀 접속 참여하는 방식 그걸 통해서 좀 더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저희가 어떻게 남북 간의 기술 분야에서 만들어 갈지에 대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 민간 기술 분야의 북한 과학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나만이 좀 당사자로서 어떤 주도적으로 육자를 포함한 남북한과 육자 그 남북한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 방식을 좀 제안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예로 그 소련과 독립국가 연합이 이렇게 붕괴될 때 관련된 그 핵 그런 전략기술 분야의 과학기술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펀딩을 해서 만든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ISTC와 STCU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북한의 그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그 전문성을 민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한국이 주도로 좀 제안을 해서 이번 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